안녕하십니까. 그 토요일 날두 번째 녹화를 하는데요. 지금이 7시 35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음의 고향 파카라는 주제로 내가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파카 만년필입니다. 이게 파카 만년필인데, 여기에 이제 초록색 잉크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건 파카 볼펜입니다. 여러분, 볼펜이라면 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게 얼마짜리냐면 6만 원짜리 볼펜입니다. 근데 이것도 싼 거예요. 우리가 흔히 파카라고 하면 중저가 브랜드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싼 제품도 있지만 파카도 비싼 건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 볼펜 한 자루에 40만 원, 50만 원짜리 볼펜이 있어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이 디자인이 이 디자인이 이겉 모습이 이렇게 아주 멋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싼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 안에 심이 들었는데, 이걸 다 쓰고 나면은 그러니까 볼펜 심만 주문해서 여기다 리필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럼 내가 왜 파카는 내 마음의 고향이라고 하느냐?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젊은이는 미래를 보고 살고, 노인은 추억을 회상하고 산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는 어느덧 나도 이제 노인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지나간 추억을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 이 파카 만년필을 처음 접해본 게 이제 고등학교 때 파카 만년필을 처음 접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뭐 벌어먹고 살기 바쁘고 이러니까 뭐 파카 만년필에 대한 애착이 없었는데, 이 노인이 되고 나니까 노인은 추억을 먹고 산다 그랬잖아요. 지나간 일을 생각하니까 참 파카 만년필의 매력을 느꼈던 그런 시절이 참 그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렇게 파카 만년필을, 파카 볼펜을 이제 구입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파카 브랜드라면은 말이죠. 파카 브랜드가 처음에는 이 미국의 한 작은 도시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래요. 근데 사업을 시작한 게 이제 1894년에 파카를 처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894년이면은 우리나라의 갑신정변이 1884년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갑신정변이 일어나고서는 10년 후에 이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파카 만년필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파카 만년필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그 파카 만년필을 만들던 그 회사가 프랑스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브랜드가 된 겁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한 건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파카 만년필도 있고 볼펜도 있는데, 그 파카 볼펜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명언을 한번 필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필사하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파카 볼펜입니다. 이 파카 볼펜으로 유명 인사들의 그 명언을 한번 필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행복에 관해서 얘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도스토예프스키는 러시아 작가잖아요. 그 도스토예프스키가 말한 행복을 필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행복은 불행의 원천을 아는 것이다. 불행의 원천을 아는 것이다. 도스토예프스키.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1821년에 태어나가지고 1882년까지 생존했던 러시아 작가입니다. 그래서 필사를 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행복은 불행의 원천을 아는 것이다. 도스토예프스키, 1821년에 태어나가지고 1882년까지 생존했던 러시아 작가죠.
그래서 처음에도 내가 얘기했듯이 젊은이는 미래를 생각하고 살고 노인은 추억을 먹고 산다. 이런 그 얘기를 누가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참이 말을 음미해 보면 음미해 볼수록 참그 아주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도 어느덧 노인이 됐나 봐요. 그래서 지나간 시절에 그 내가 사용했던 파카에 대한 그리움에서 또 이렇게 새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는 그 파카는 마음의 고향이다. 이런 주제로 얘기를 했습니다.